현대기아차가 중국에서 올해 들어 처음으로 두 자릿수 판매 성장을 달성하며 부진 우려를 털어냈습니다. 현대기아차는 5월 중국 시장에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6.6% 늘어난 15만 450대를 판매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는 5월 판매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입니다. 특히 현대차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판매량이 무려 25.4% 증가했고 기아차는 2.3% 늘어 5개월 만에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습니다. 중국 현지 전략 차종인 링동과 스포티지의 신차 효과가 본격화되고 전반적으로 SUV 판매 증가가 두드러졌습니다. 양사의 SUV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85.4%나 늘었고 전체 판매 중 SUV 비중도 13%포인트 이상 확대됐습니다.